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학생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3.51 등급이고요. 2018년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는 국수탄 평균 4.67 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1에서 3학년 모두 학급 서기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총 103시간, 독서는 총 12권을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했고요. 수상 경력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동상회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은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스마트폰 앱을 만들며 프로그래머에 대해 관심을 키우고 있던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가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때 보안 문제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게 되었고 보안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 전반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공헌하고 싶어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라는 진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랜섬웨어가 계기가 됐군요. 네, 오늘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모집 집중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우리 학생 성적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2.41 등급, 수학 4 등급, 영어 5.63, 과학 2.17 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3.51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23 등급으로 등락, 수학은 4.3, 4.5, 4등급으로 등락, 영어는 6.55에서 6등급으로 등락, 과학은 2.5, 2.5에서 1.5등급으로 등락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 수학가형 6등급, 영어 6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 4등급, 생명과학원 4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4.67등급이고요. 지난 6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6등급 유지, 영어는 7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미정 선생님,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의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내신 성적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국수영과 주요 교과가 3.51 등급이어서 우리 앞에 친구랑 비슷하게 조금 아쉬운 그런 성적인데요.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주요 교과 평균이 1학년 1학기 때 3.59에서 2학기에 2.94로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2학년부터 3.52, 3학년 1학기까지 3.8, 그래서 성적이 조금씩 다시 좀 하락한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이어서 수학교과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4등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과학교과는 평균이 2.17등급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고요. 또 자연계지만 국어 성적이 좋고 그에 반해서 영어 성적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진로인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연계를 해보면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국어 교과에서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본인의 진로하고 연관된 그런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 컴퓨터나 웹 프로그래밍 시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경험도 쌓으면서 꿈에 대한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학생의 특이 사항은 학생부 중에서 미술 교과에 대한 우리 학생의 그 세특을 살펴보면 미술적 재능이 굉장히 좀 많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미술적 감각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게임 개발이라든가 웹 디자인 쪽으로도 진로를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대학인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80%와 서류 20%로 심사를 하고요. 22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 경쟁률은 5.21:1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교과 성적이 90%, 출결이 10%인데요. 교과는 석차 등급으로 100점 만점에서 등급별로 5점씩 차등 감점을 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나 수상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관련 교과를 보면 수학하고 물리 교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 쪽은 성적이 괜찮지만 수학이 조금 저조하다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2.8등급인데 문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요.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 함계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10이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학과를 전자컴퓨터공학부가 아니라 공학대학에 있는 컴퓨터공학 전공의 전공예약제로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응시하게 될 경우에는요. 최저 기준이 3개 등급 합 15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학생이 현재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학과의 변경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우리 친구가 과학교과 성적도 굉장히 좋고 또 물리보다 오히려 지구과학 성적이 훨씬 더 좋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언밸런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술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높아서 네. 혹시 우리 친구가 게임 개발이나 이런 웹 디자인 쪽은 관심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약간 보안 전문가 쪽을 원하고 있는데 네. 그 미술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약간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웹 디자인과 게임 개발에도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저 최우선 목표는 보안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친구가 꿈이 굉장히 확고한 부분이라 네.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나 이 열정 부분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치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9월 달 성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원점수 합은 250점이고요. 국수탐 예상 표준 점수는 307점. 백분위 합은 158.5, 평균 등급이 4.67등급입니다. 6월하고 비교했을 때 국어 영어는 한 등급씩 지금 상승을 했고요. 과학탐구가 6월하고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탐 과목은 모두 변경한 상태에서 상위 4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가 지금 성적이 6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학 전남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아까 3개의 합이 10이어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 예상 석차는 지금 상위 59%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동일 점수 때의 영어 평균 등급이 2.9등급 정도니까 우리 친구는 지금 6등급 그리고 동일한 점수의 다른 친구들은 3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대로 살펴보더라도 과학탐구는 좀 유리하지만 정시에서 자연계 쪽에 반영 비율이 높은 수학 쪽이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은 103점 정도 부족하고요. 광운대 컴퓨터정보도 마이너스 124점, 한양대 에리카 마이너스 138 등 모두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수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수준은 대진대나 군산대, 대구 카톨릭대, 대전대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물론
종합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전남대 교과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기준 합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일단 1등급씩만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도 3등급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방금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진학 1순위 대학이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인데요.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학생 뭐 배교과에서 확실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성실함, 책임감을 사실 되게 요구하는 부분이 학급 내에서 역할 중에서 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석이 활동을 3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왔더라고요. 또한 생활기록부 학생부 곳곳에서 보면은 성실성, 책임감을 같이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러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의 기본적인 인성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희망 전공인 소프트웨어 관련 체험 활동 또한 학생의 특유의 그런 성실성, 꾸준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3년간 꾸준하게 유지를 해 왔어요. 단순히 관심을 가지고 나 이거 관심 있어요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 제작해 보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졌다는 점에서 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요. 뭐 수학에서의 부족한 학업 역량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희망 전공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좀 심화시켰으면 어땠을까? 심화시켜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진 활동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발전해 가는 걸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서의 조금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본인의 희망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본인의 역량들을 잘 보여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비교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비교과 활동 관련해서 우리 학생에게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예, 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리 활동이 모두 사실은 좀 달랐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네. 좀 심화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좀 달랐는데요. 우리 친구가 1학년 때 했던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를 꾸준하게 이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1학년 때 했던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가 2학년 때 올라가면서 동아리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거기다가 동아리 부원 대부분이 저와 약간 맞지 않는 게임 개발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부원 전문가에 대한 열망을 동아리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 활동으로 채워나가려 했고 3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동아리보단 실질적인 대입을 위한 동아리가 득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 동아리를 바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은 동아리, 정규 동아리는 유지가 지금 안 됐는데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들은 이어져서 뭐 설명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윤태영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학생부에서 주목할 부분은 앞서 상담했던 학생과 똑같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고요. 저는 두 학생 모두 다 좀 출발점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1학년 정보 컴퓨터 영역인데요. 컴퓨터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모의 해킹을 시도하여 보안 프로그램의 유무가 휴대기기와 컴퓨터의 보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으며 랜섬웨어 등의 신규 바이러스들이 떠돌아다니는 요즘 시대에 컴퓨터의 보안이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였습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자기의 희망 진로 관련된 관심이나 노력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교과 내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느껴보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입니다. 비슷한 고민과 노력을 3학년 때도 꾸준하게 이어갔는데요. 3학년 때 보면 확률과 통계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상에서 보면요. 3년간 이어온 전공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자율활동 등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져 온 모습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3학년 때 자율활동에서는 뭐 학급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도 했었고 확률통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고 어떻게 활동해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자기소개서에서 잘 어떻게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1번이나 2번 항목이 주로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한다라면은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조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김영준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3장에서 4장, 학생부 교과전형 2장에서 3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에 학생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 학생이 그 상담서에 보니까 희망대학에 전남대 제외하면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번 주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섯 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희망학교도 여러 개 썼습니다.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그 조언을 드리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지원대학, 희망대학을 정할 때 이런 성적 추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처럼 이렇게 등락폭이 크게 되면은 기준점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장 좋았던 성적 자료를 통해서 희망대학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최선의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선도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시의 그 지원 학교를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은 우리 학생은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로 수시에 진학을 할 때 모의고사 추이를 보면은 이 그 최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지원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물론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대학의 인지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학거리라든가 또 취업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또 희망 진로도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 이제 비교과 활동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많게는 4개까지 그 종합 전형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안정적으로 수시에서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은 2개 정도 또 많게는 3개까지 교과 전형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순위를 정한다면은 전년도 통계 자료나 이런 걸 확인해 볼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념할 점은 앞에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과 전형을 쓰게 되면은 전년도와의 비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겠고요. 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은 상명대 그 천안 캠퍼스라든가 또는 뭐 서경대 한성대 이런 정도선에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서경대하고 한성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학생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 횟수를 확정을 하면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때 그 대학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의 강점이 과학 교과와 비교과 관련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찍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이나 교과 세특 중에 보시면은 이 컴퓨터 관련 활용 경험이 굉장히 잘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업이라든가 또 전공에 대한 역량을 강조해 보시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영어 교과에서 유독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두 학기 모두 7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서류에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도 만약에 이제 면접에 가게 되면은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합격생들의 성적대를 고려해 보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전남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보다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전형이나 아니면 지역 인재 전형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현재 성적대에서 경기대라든가 명지대, 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적정선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최종 지원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은 상명대 천안 소프트웨어학과 일반 전형을, 윤태양 선생님은 한양대 에리카 소프트웨어학부 자연학생부 종합 2 전형을, 조미정 선생님은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전공 수학과학교과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상명대 천안 소프트웨어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는 한데 탐구를 하나만 반영을 하고 두 개 영역의 등급 합이 9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모의고사 추이만 보면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11명이나 늘었는데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캠퍼스하고 전과도 자유롭고 복수 전공도 자유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이 그 정보 보안 이쪽에 관련 관심이 많은데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는 정보 보안 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2018학년도 합격자 평균이 3.87등급이었습니다. 우리 학생 그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는 그 주요 교과가 아니라 전과목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우리 학생 성적을 제가 산출해 보니까 3.4에서 3.5등급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대학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를 해서 평균점 이상이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에리카 소프트웨어학부 자연학생부 종합 2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뭐 앞선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존의 틀을 흔들기 쉽지 않아서 사실은 학생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뭐 종합평가로 1단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 전형인데요. 전년도보다 2명이 증가한 15명을 모집을 합니다. 뭐 성적 면에서 봤을 때 성적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최종 등록자 성적이 4.2등급이었고요. 그래서 좀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고요. 1단계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요. 충원 합격이 13명 모집에 지난해 19번까지 충원 합격을 해서 충원 합격률이 146%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만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과에서의 부족함은 없고 비교과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리느냐. 실질적인 아마 활동들이 많은 친구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든지 코딩하는 그런 능력들의 실제적인 고민하고 노력한 과정을 잘 드러내서 1단계만 통과를 한다라면 좀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전공 수학과학 교과 우수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가 이제 원서 접수만 하고 나면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전형도 지금 이 시점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관련 컴퓨터공학 전공이면서 수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이요. 4개 영역 중에서 2개 합이 6인데 이게 수학 가형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합7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과탐을 우리 친구가 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9월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얼마든지 2개 중에 하나는 3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학생부 반영은 수학과학 중에서 교과별 상위 5개 과목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모집 인원은 8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5명으로 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도 좀 늘어났고 최종 등록자 전년도 평균을 보면 3등급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예비 14번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올해 인원이 15명으로 늘어났다면 아무래도 예비 한 30번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친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에 대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고 본인이 희망하는 컴퓨터공학에 가서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내신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은 어떤 과목을 강조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과목을 강조하면 좋을까? 조미정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 학생부의 강점이 과학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우수성도 보여줄 수 있을 뿐더러 학생이 했던 그런 활동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과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물리를 선택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꼭 물리만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화학 생물교과 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학업 역량이나 분석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이 없는 교과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어땠나요? 뭐, 솔직히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담 내용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